지난 7월 한 여고생이 대낮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동급생이 연락을 받지 않자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집으로 찾아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혀왔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정오쯤 고등학생 A양은 동급생 B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B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돌려줄 물건이 있다며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선 집 현관문을 열어준 B양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2시 한 10분 정도에 내려왔는데 거기 과학수사대는 경찰이 나왔어요. 범행 직후 A양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초 A양은 경찰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절교 선언을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A양이 B양을 대상으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A양의 폭언과 폭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위까지 열렸고 지난해 7월엔 반분리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올해 3월에도 A양은 B양에게 죽일 거야 라며 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살인 혐의로 A양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 구체적인 범행 당시 상황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양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아주 뻔뻔스러운 질문을 던졌던 건데요.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징역 5년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고 물어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A양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B양의 휴대전화로는 B양인 척하며 이 B양의 언니에게 문자까지 보낸 뒤 길에 던져버린 겁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묻자 A양은 경찰에 자수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말했습니다. B양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A양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또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